지금 아트는 하단에 있는 로열 앰버 아트입니다. 먼저 프리퍼레이션하고 베이스 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OR02번 전체 도포하고 30초간 큐어하겠습니다. 자, 큐어하고 있는 동안에 다음에 쓸 컬러 CL11번 잠깐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자, 30초가 표가 다 된 그걸 다시 OR02번으로 코팅 발라줘. 코트 발라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30초간 큐어하겠습니다. 자, 아까 준비했듯이 11번 하고 퍼펙트 라이너 블랙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R0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투코트가 되어 있는 OR02번에 흉붓을 사용을 하셔서 저는 오버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짧은 라운드 브러쉬입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적으로 양이 좀 많거나 또는 아예 닦아내서 없거나 한 형식으로 해서 얼룩덜룩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렇게까지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30초간 큐어합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저는 퍼펙트 탑젤을 사용할 거고요. 일반 탑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탑젤을 도포를 하고 너무 두꺼운 양을 바르게 되면은 두께 자체가 좀 많이 두껍기도 하고 무게감도 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블링만 할 정도의 양으로 도포한 상태에서 0.25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CL 11번을 도포합니다. 한 상태에서 사이드에서 Y자 형태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
사이드 부분도 같이 넣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덜어준 상태에서 펜을 이용해서 지금 얘네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에다가 젤 브러쉬를 살짝 묻힌 상태에서 너무 많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에 페이퍼 타올에 살짝 찍어주시고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찍고 그러실 때마다 한 선 마무리 되시면 한번 닦아내시고 다시 브러쉬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한 선이 끝나게 되면은 페이퍼 타올에 브러쉬 깨끗이 닦은 상태에서 다시 알코올을 묻히시고 지금 잘 보시면은 위에서는 최대한 남긴 상태에서 밑에 부분만, 하단 부분만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 마블링이 다 종료가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0.25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좀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자, 이때는 아까처럼 많게 말고 좀 최대한 브러쉬에 밀착이 되게끔 도포한 상태에서 포인트 되는 선에 조금 진한 라인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한 번 더 포인트 준 상태에서 이제 30초간 큐어합니다. 자, 이렇게 하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도 0.15 브러쉬, 짧고 얇은 0.15 브러쉬를 사용해서 퍼펙트 라인 오브 블랙을 도포를 합니다. 자, 아까 그렸던 선에서 아까 마블링 했던 움직임 대로 최대한 크랩선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선을 좀 넣어주고요. 자, 이때 10초간만 각혀야 합니다.
큐어링 한 상태에서 사이드 부분에 DI 01번 글리터 컬러를 사이드 선에 사이드 선에 전체적으로 DI 덧불한 상태에서 30초간 큐어합니다. 자, 이제 퍼펙트 탑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0초간 큐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로열 엠버 아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선, 마무리 하실 때 사선, 처음에 이제 CL11번으로 선을 그으실 때 사선, 그 다음에 밑에 원형의 선, 그런 선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 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